안녕하세요. 집사의 방경입니다. 저희 스타캐틀이 출시된 지 벌써 1년을 맞이하였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님들에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관리 태평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캐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과 수평인데요. 이 중심과 수평이 맞지 않을 때 휠과 받침대의 간격이 틀어지면서 소음과 구름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안정적인 휠 사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휠과 받침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스타캐틀은 제작과 동시에 모든 제품을 간격 조절 작업을 하고 수평 오차가 없는 정반 작업대에서 다시 한번 검수를 통해 출고됩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의 수평이 틀리거나 오래 사용해 바퀴가 마모된 경우 또는 위치를 이동할 시 바퀴 간격이 틀어진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들을 대비해서 자가 정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가 끝난 캐틀을 손으로 돌리면서 받침대와 휠 간격을 확인해줍니다. 간격이 맞지 않거나 휠이 부딪히거나 쓸리는 소리가 난다면 받침대 바닥에 하대발이 홈에 잘 끼워졌나 확인해주세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렇게 받침대와 나사가 부딪혀 계속 벽을 긋게 돼서 소음이 발생하고 결국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받침대가 이상이 없다면 사이드 바퀴로 이동하여 미세 조정을 해봅시다. 휠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편합니다. 휠과 받침대의 간격이 넓은 쪽의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1에서 2바퀴 정도 돌려준다. 맞은편 바퀴는 아까 돌린 바퀴 수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손으로 당겨 서로 닿게 해줍니다. 휠과 받침대의 간격이 반반 나누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간격 조절을 한다. 간격이 나뉘어졌다면 휠 사이로 랜턴을 비추며 바퀴 간격을 확인하고 이때 가장 이상적인 바퀴의 간격은 한쪽은 잘 돌고 한쪽은 돌다 멈추다는 간격이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벌어진 바퀴는 앞서 말한 대로 소음과 마모를 유발한다. 캐틀은 마찰하는 제품 특성상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장시간 방치 시 우레탄 고무의 가수분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우리 튼튼하게 사용하시며 반려묘들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